자,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은 바로 이 선수입니다. 로리 맥킬로이. DP 월드투어 시즌 챔피언에 등극하게 된 로리 맥킬로이 선수였고요. 맥킬로이 선수의 오늘 최종 라운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. 최종 라운드 1번, 2번 홀에서 연속 버디로 출발했던 로리 맥킬로이 선수였고, 특히나 무엇보다 좋았던 건 어제 3라운드에 이어서 오늘도 후반 라인에 좋았다는 점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나 10번 홀, 14번 홀, 15번 홀 이 세 개 홀은 어제 오늘 모두 버디가 나왔던 홀들이었고요.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120야드 내외에서 위치샷만 착착 본인의 의도했던 대로 떨어졌다면은 맥킬로이가 이 대회 우승 챔피언 다 이렇게 차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약간 늦게 됐죠. 네. 그리고 이 볼도 좀 아쉬웠고요. 여기서 그래도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만 파를 했죠. 네. 너무 잘 맞아서 뒷바람을 타고 거리가 많이 나가서 물에 빠졌었습니다. 거리가 많이 나가서 손해를 봤던 로리 맥킬로이. 하지만 여기서 파세이브. 사실 이것도 대단합니다. 네. 마지막 프레이서의 세 번째 샷. 버디퍼 거리를 가깝게 붙이진 못했고요. 뒤에 있는 갤러리들의 반응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최종 라운드를 마무리했던 로리 맥킬로이.